우리 그 관광지 가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예전에 데려가면은요 이렇게 모시고 가면 가끔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뭘 하나를 바라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야 저기 봐 저기 봐 저 바위 좀 봐 바위 좀 봐 왜 용 같아 용 뭐가 저기 봐 저기 머리 있고 눈 코 입 용 같잖아 용 뭐가 용이야 저기 봐라고 한쪽은 용이라는데 한쪽은 아니라 그러죠. 저기 봐봐 코끼리네 코끼리 코가 이렇게 딱 코끼리처럼 생겼네. 어디가 저기 코끼리 코끼리 같은 걸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의 그 눈의 차이 각의 차이가 같은 거를 다르게 해석해내죠. 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어떤 기자가 눈이 오는 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었더니 찍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 저기 보여? 그럼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보인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그래요. 그죠? 물론 이걸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은혜가 깊은 사람만 보인다 이러긴 하지만 명암에 그러니까 색채감이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뭘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 눈이 오는 날 눈 녹은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한쪽은 예수님 보고 한쪽은 더러운 눈 녹은 진흙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고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각도냐에 따라서 본래 사물의 모습이 지엽적으로 이해되거나 오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각도가 중요하죠. 어떻게 찍으면 멋있게 나오는데 어떻게 찍으면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각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물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 이것을 이해하라 그러면 이것이 뭔지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5cm 앞에다 딱 대놓고 맞추라고 한다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못 맞춥니다. 하마 다리를 갖다가 앞에다 딱 갖다 놔보세요. 이게 하마 다리인지 소나무 껍질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물을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어디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러 갔습니다.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위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면 멀리 브릿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밑에만 크고 꼭대기 첨탑 이만큼 있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아니면 진짜 첨탑이 이렇게 크고 피라미처럼 생긴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아니면 진짜 빌딩처럼 길게 보이는 게 저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어떤 게 진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다 진짜죠. 근데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물을 이해하려면 한 단면이나 한 각이 아니라 다양한 각으로 정확한 눈과 정확한 각도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나 그 사람의 모습 단 하나의 보이는 모습만으로 전체의 성품과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사귀고 만나서 어느 정도의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요. 나에게 일어나는 단 한두 가지 면만 보고 해석을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쉽게 해석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게 훨씬 편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는 여기 봤다가 하루는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하루는 다리까지 갔다가 힘들죠. 그 각을 다 잡아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묵상하거나 여러분이 엠파이트 빌딩 스케치한다고 해보세요. 어디서 봐야지 엠파이트 빌딩 전체를 스케치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만 스케치하면은 그것만 본다고요. 그럼 각도를 다 다양하고 봐서 입체적으로 스케치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찾을 때 다각도로 주님께서 보낸 그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로 그냥 저 용이네, 곰이네, 사자네, 하마네 이런다고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범할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죽겠네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네요. 나를 힘들게 하는 신이 어찌 내 하나님이랍니까? 라고 단편적으로 아주 쉽게 반응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의 뜻을 주실까? 묵상하셔야 됩니다. 단 한 면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 큰 오해가 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종살이도 했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들어갔죠. 자, 요 면만 보고 나면 단지 딱 요셉의 이 모습만 보고 나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노예로 팔리게 할 것이며, 강남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 것이며, 13년 동안 버려둬가지고 감옥생활, 감옥에서 그렇게 살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면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믿었고 내가 권사로 집사로 살았는데 말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억울해서 미친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보여지는 면만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면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안 사랑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 그리고 나하고는 먼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만 주신 하나님. 나에게는 슬픔만 안겨주신 하나님. 이런 모습만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만이 깨달아져요. 그 맨날 울부짖는 거죠. 억울하다고.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됐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것 봐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네.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총리만 된 걸 그 결과만 놓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려고 하셨구나. 총리 세우려고 하셨구나. 크, 드디어 이제 끝났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다 됐네 하고 놀고 먹어요. 드디어 나를 통해 하나님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총리 세우려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딱 그 면만 보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만 보는 거예요. 아,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주시더니 딱 총리가 되려고 하셨구나. 딱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거기서 은혜는 받죠. 잘 보세요. 은혜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딱 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만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놀고 먹자. 드디어 이제 내가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해방이다. 야, 죽음멍이 했었네. 뭐. 딱 그것만 봐요. 고난 속에서도 그것만 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풀리거나 어려움이 좀 풀리면 딱 그것만 봐요. 딱 그것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까지 쉽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바라보지 못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입체적이지 않고 아주 1차원적이에요. 단면적이에요. 만일 요셉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요, 단지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찾았다면요, 요셉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의 요셉은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걸 해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나하고 신하고만 관계에서만 찾아요. 내 고난의 의미를 단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결과로만 찾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 앞에선 단독자다. 이거는 정말 일대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나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 개인적으로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대한 만족, 회복을 시키시려는 그 안에서만 대부분 해석한다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요셉도 근근히 이겨내고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뭐 그것도 맞지만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시겠지. 근데 결국 그럼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끝. 그러면 끝이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고난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지신 이유가 단지 총리가 되게 하려 하신 거냐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고난을 줬다고 치시죠. 그럼 경제적인 고난을 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안 되던 일이 빵 터져가지고 부자가 팡 됐다 보여.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 끝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이거를 나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냐고요. 단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를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어느 위치까지 되자, 내가 사장이 되자, 뭐가 되자, 딱 되면 그러면 아하, 이것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냐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고난의 뜻은 내가 단지 고난 극복해서 사장 되고 내가 고난 극복해서 부자 되고 이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하나님 뜻을 자기 안에서만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 끝에서 아, 나를 하나님 더 좋게 하려고 사장 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요셉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의 총리 세우려고, 하나님 요셉 총리 만들려고 고난 주셨구나, 거기서 해석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입체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더 나은 발전적인 역사가 없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고난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고난에서도 원망, 고난 해결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뭔가를 딱 확인하시면 거기서 끝. 아, 이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킨다고요. 우리 영적인 깊이를. 거기서 해석해요. 그런 사람들 해석이 뭔지 알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획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고 잘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내가 고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함께 더 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 이 고통의 의미, 나를 부르신 의미를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넓은 각도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잘 안 세우려고 했던 예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제가 딱 이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딱 해결해 주시더라. 끝. 하나님을 찬양. 끝. That's it.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쩌자. 물론 개인적인 감사는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항상 그분들은 그 안에서 해석밖에 못 잡아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한 명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미순 집사님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김미순 집사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요,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시련, 누군가의 잘됨, 누군가의 복됨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을 향한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아름다운 계획을 같이 꾸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든 나에게 복이 뭐 잘됨이 오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도대체 나를 이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슈퍼마켓 운영하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해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또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근데 물건을 오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저쪽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어느 날 그 교회 물건 사러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참 설교 잘하신다. 아니 근데 사장님, 저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전에 계시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면 외상값을 잘 안 갚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외상값을 다 잘 갚습니다. 이렇게 외상값을 잘 갚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고난이나 내 변화나 여러 가지 잘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주기 위한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서 극복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해서예요.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해가지고 아 고난 극복에 감사합니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비슷한 류의 고난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든 잘됨이든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주변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살리고 복된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죽을 것 같죠. 13년 동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요셉의 의미로 따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똑같이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를 살릴 수 있는 그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길이 나로 인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큰 뜻, 넓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요셉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죄 많은 르우벤을 사랑하셨어요. 비록 서머 비라와 간통했지만 그 르우벤을 사랑하셨다고요. 또 싸움꾼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시므온과 레위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하려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등장해요? 유다. 유다도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유다의 후손까지도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 종살이를 한 이유, 그런 고통을 겪은 이유, 다만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잘 몰랐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억울했고 형제들을 괴롭히기 쉽기도 했어요. 물론 정확하게 알려고 한 의미도 있지만 근데 그가 형제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울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의미를 보니까 그의 삶에서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다 뭐야?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형제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뭐예요? 그 일대의 애굽 일대의 흉년으로 다 죽어갈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뭐 만드신 거예요? 나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총리 세우시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의 구원이, 요셉 그 고난이 요셉의 그 고난과 성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힌 게 개인 혼자의 고통이 아픔이었냐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냥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받은 게 여러분의 죄뿐이고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라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됐어요? 사장님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사장 세우셨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총리됨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서 이제 깨뜨려지는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변하지요. 요셉이 변한 겁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근데 그들이 가까이 가요. 근데 이 형들은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총리가 그렇게 나오고 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에 요셉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깨달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요셉이 힘, 요셉이 나쁜 놈이어서, 요셉을 뭐 좋은 아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야곱의 형제들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하세요. 단지 누구를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요셉을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고 잘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회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특별히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나를 세우시고 높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내 옆에 쓰임받으면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요. 내가 단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잘 되게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 뜻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총리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사장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지 좋은 뭐 돈 많은 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지도 있지만 그 사람이 되고 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뭐 하겠어요? 놀고 먹고 자기 욕심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유익해요?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좋은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유익하냐고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잖아요. 바로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올려놓으면 기도의 사람, 준비된 사람, 영적인 사람, 생명을 살릴 구원의 사람 다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높일 거냐고요. 어떤 사람을 오래 둘 거냐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역사,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만 위해서 그것만을 목표로 선 사람은 세울지는 모르지만 바로 떨어져요.
그 사람 세워봤자 아무 일도 안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바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고 우리 사회가 복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 전 이웃이 다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뭘 잘했어요? 요셉이 도대체 뭘 잘했냐고요?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셉이 천재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요셉이 똑똑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 받고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놀고 먹은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이 총리까지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하실래요? 교만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비전을 붙들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 코스에 여러분 변화돼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세우실 거라고요. 놀라운 거는 이 유다 그 요셉이 그 이 중년의 때에 사람들을 지킨 게 누구까지 지킨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7절 볼까요?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 당신들의 후손이라요. 여기에 당신들의 후손은 누구도 포함이 돼요. 유다의 자손 메시아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계획까지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고난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의 때에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생명을 살릴 더 큰 하나님의 훈련 코스의 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눈과 이 놀라운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이해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로 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